행정위원입니다.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제외 방침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제외한다 그랬고 생활 국민들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제외 대상 한다 그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준도 공정하지 않고 원칙도 없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또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그래서 또 지난번 대통령에 의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협박을 했습니다. 예, 온 국민을 설 명절에도 이산가족을 만들고 예, 전 국민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무분별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에 와서 손실 보상이라든지 원칙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알량한 재난지원금 겨우 만들면서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협박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역수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방역수칙에 따른 통계를 먼저 지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